남한에 서인영이 있다면 북한에는 한유진이 있다. 북한에서부터 일편단심 키릴과 사랑에 빠진 탈북미녀 한유진 씨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린 시절부터 괜찮아요. 시작. 네, 안녕하세요. 어린 시절부터 북한의 원조 날라리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아이,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 저기 유진 씨, 솔직히 지금 긴장되죠? 네, 조금. 그죠? 거기도 두고 막 긴장돼가지고 아까 잠깐 밖에 나가서 아이고. 이게 긴장될 거예요. 아마 다 그랬어요. 여기잖아요. 유진 씨, 되게 귀여운 인상이신데. 알고 있어. 아니, 근데 북한에서는 복장 단속이 되게 심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북한에서부터 키를 많이 하셨어요? 네, 제가 워낙 키가 좀 작다 보니까 한 10년간 거의 키를만 신고 다닌 것 같아요. 북한에서 키를 어떻게 신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많아요. 예. 그런 디자인 구두는 안 신죠? 아니요. 지금 신으신 아니요, 거? 아니요, 있어요. 왜? 몽구두라고 한때 유행돼서 네, 저희 쪽에서 많이 신었었어요. 북에서? 네. 거의 수입이겠네요, 그런 구두 같은 경우에. 만들어내진 않죠. 북한 것도 있고요. 제가 그 강원도 원산 쪽에 그 장사를 많이 다녔었는데 그쪽에서 1번째가 많이 나오고 수입하는구나. 아니, 되게 어려 보이는데 장사를 했었어요? 네. 학교 때부터 저는 장사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실례지만 동무 몇이십니까? 노코멘트 할게요. 제가 봤을 때 노코멘트라 하면은 이제 20대는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 그렇습니까? 네. 아라 씨가 본 겁니다. 아라가 보는 한유진. 한유진. 제가 보기에는 한 30대 정도. 30대. 그리고 앞으로 아라 씨는 누구든지 보면은 언니라고 그래. 자기를 낮추려고, 나이를. 아니에요. 저 원래 어려요. 하는 거. 그런데 이만감에서는 공식적으로 나이를 몇 살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몇 살이세요? 몇 살 하시는 거예요? 25살. 네. 몇 년생이신데요? 네? 원조 날라리는 뭐예요? 아, 제가 그 동네에서 워낙 유명해가지고요. 그 동네에서 저 이름 부르면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놀쇠? 예, 놀쇠였어요. 반짝이 의상 같은 것도 막 타이트하게 하고 다녔고요. 그래서 욕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어른들한테 날라리라고. 그렇다면은 유진 씨는 어떠한 것을 계기로 그렇게 파격적으로 패션을 도전하게 됐어요? 아, 제가 어릴 때 우연히 그 김일성 정권을 반대해서 활동하다가 처형당했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 쓴 글을 봤었어요. 책을 봤어요. 근데 네. 그 책에서 보니까 김정일 그 태어난 연도가 42년으로 되었었는데요. 41년으로 되어 있었고 김정숙의 이름이 뭐 김연옥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항일투쟁 때 제일 유명했다고 했었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채연이라고 있는데 그 채연이가 제일 유명했었다고 봤어요, 제가 직접.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충성심 이런 게 없어지고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계기로 됐었고 북한에서 때 제가 몸매가 좀 한 몸에 했어요. 오늘 주제가 몸매예요? 아, 여기 한 몸에 하는 분 있어가지고 그냥 한 몸에 봤구나. 몸짱이다, 몸짱. 여기야말로 정말 몸짱이죠. 근데 들리는 소문에 우리 한유진 씨가 북한에서도 이렇게 파진 옷을 에? 입고 다니셨대요. 어디, 못 입어야. 근데 입으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입으셨어요. 진짜? 대신에 여기 끈 같은 거 있어요. 끈 같은 거 있어가지고 단속이 있을 때는 끈으로 이렇게 해서 넥타이 마냥 이렇게 늘어뜨려요. 그리고 단속이 없을 때는 풀어가지고 골수 보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머리 좋다.